네, 세 번째 과목, 수치료용 방지 기술. 자, 41번 문제 볼게요. 자, 염소 양이 얼마냐? 주입되는 염소 양이에요. 자, 우리 염소 주입량은 여기 지금 보면 염소 요구량, 그죠? 염소 요구량, 그 다음에 잔류 염소량. 이두 가지를 합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염소 요구량은 9.5고 잔류 염소량은 0.5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네, 10mg per liter의 염소 주입 농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농도에다가 이제 유량을 곱하면은 우리 정말로 넣어야 돼 염소의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염소량은요, 자, 농도, 주입해야 되는 농도에다가 처리 유량 200 큐빅미터 퍼 아워.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단위를 킬로그램 퍼 데이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긴 큐빅미터 리터니까 부피는 환산하시면은 이렇게 환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그램은 또 뭘로? 킬로그램으로. 그래서 10의 6승 미리그램이 1킬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로 하려면은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아워, 아워. 미리그램, 미리그램. 그 다음에 리터, 리터, 큐빅미터, 큐빅미터.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 퍼 데이로 나오게 되죠.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나요? 네, 48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그다음에 42번 볼게요. 자, 폭이죠. 크기를 구한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BODMLSS 뭐가 나왔죠? 이게 뭐예요? FMB예요. 그래서 FMB는 BOD 부하, 위에는 푸드, BOD 부하, BOD 곱하기 U, 밑에는 MLSS 부하, V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걸로 여러분이 이제 폭이죠. 크기, V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FMB는 밑으로 내려가고 X 위에는 BOD Q. BOD는 400이죠. 그 다음에 Q는요. 유량은 1500. 그 다음에 FMB는 0.25인데, 킬로그램, 킬로그램은 우리 같으니까 약분하고, 여기 퍼 데이만 있으니까 이렇게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MLSS는 2500mg per liter. 자, 그러면 없애볼게요. 데이 데이 없어지고, 미리그램, 미리그램, 리터, 리터 없어지고, 남는 거는 큐빅미터로 이제 숫자 그대로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960 큐빅미터니까 정답 4번이네요. 43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자, 지금 분뇨가 있는데, 지금 분뇨에 소화슬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소화슬러지는 얼마냐면, 분뇨 이제 투입량의 얼마래요? 10%래요. 그러면 투입량의 0.1을 곱하면은 소화슬러지 양이 되겠죠? 근데 이 분뇨 투입량이 얼마냐면, 360킬로리터 퍼 데이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1큐빅미터는 1000리터죠? 1000리터는 얼마예요? 키로가 1000이니까 1킬로리터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360 큐빅미터 퍼 데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소화 슬러지량은 36 큐빅미터 퍼 데이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소화되고는 안 슬러지량이에요. 근데 이 슬러지를 또 어떻게 한대요? 탈수를 시킨대요.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탈수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 소화 슬러지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탈수 전 슬러지가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탈수시키니까. 그러면은 탈수시키고 나면은 이제 탈수 후 슬러지. 그죠? 탈수된 슬러지, 그죠? 탈수 슬러지 발생량이 이제 한마디로 큐빅미터로 얼마냐, 요걸 지금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탈수 전 슬러지량은 지금 계산을 했어요. 그죠? 얼마래요? 3.6 큐빅미터 퍼 데이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탈수 문제예요. 탈수 문제. 탈수라고 하면은 탈수 전으로 TS량은 변하지 않더라. 요거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럼 탈수 전의 TS량은 탈수 전에 이제 슬러지량에다가 1 빼기 함수율. 탈수 후에 이제 슬러지량은 탈수 후에 함수율이 W2라고 하면 1 빼기 W2. 이렇게 되죠. 그럼 탈수 전에 지금 함수율이 얼마래요? 네, 3.6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1 빼기 함수율이 얼마래요? 함수율이, 탈수 전 함수율이 96%니까 1 빼기 0.96. 했어요. 그럼 탈수의 슬러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함수율이 네, 72니까 1에서 0.7을 이렇게 빼주신 걸로. 요걸로 이제 우리가 구하는 탈수 슬러지량은 SL2가 되는 거예요. 요 식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5.142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돼요.
여기 단위 큐빅 미터 퍼 데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큐빅 미터 퍼 데이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